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 말씀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말씀.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3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적인 관습에서 거룩함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동양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고요하고 그 다음에 격식을 차리고 뭐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이 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카도시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그냥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자에 구별될 별자 이렇게 성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완전히 그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어떨 때는 역행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머물러 있거나 잔잔히 있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보다 더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서 더 파괴력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심 생겨요? 탐심이 왜 생겨요? 자꾸 나를 위하다 보면 욕심과 탐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남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내 거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면 죄짓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는 결국 죄의 멸망 속으로 막 빨리 달려가게 만들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하면 움직여져요. 근데 그 재미가 손손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관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유혹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 얻는 것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 돈의 위력 가운데 사람도 다 움직여져요. 왜 금권선거라는 말이 생깁니까? 선거할 때 비밀투표하니까 돈 주면 그 사람이 그래 받고 안 찍으면 되지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받게 되면 찍게 돼요. 그리고 찍으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게 또 무언가가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심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을 취해가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닮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오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남 얘기일 때는 굉장히 쉬워요. 내 얘기로 한번 와서 보세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게 십자가를 지우고 나에게 갈등을 주고 내 것을 뺏어가고 나에게 아주 나쁜 길로 그렇게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야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하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건 하고 나한테 잘해주겠다. 세상의 법칙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 바라보고 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고 더 나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앙적인 갈등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금세 바뀌어져서 아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어려움 줬던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쉬워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하면 더 못살게 굴어요.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의 46절부터 48절로 오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당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특별히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도 이 정도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환대하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급 없다.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고 완전하다는 말은 거룩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속이고 멸시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근본적인 그러한 태도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의 또 다른 차원을 알려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그러니까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그러한 옷을 입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같은 종 아닌 것끼리 교미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지요. 또 한 밭에 다른 종자를 뿌리는 것 역시도 원래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 역시도 무언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오늘날의 유전공학 막 발전해가지고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종 교잡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종의 동물을 교미시키는 거예요. 잡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라이거 같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잡해가지고 만든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번식이 불가능하죠. 언제나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멸종되는 그러한 종자들을 남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쪽의 윤리성에서는 이 동물원 같은 데서요, 계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한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저거 되게 특이해, 그럼 와서 보잖아요. 그거 상업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종 교잡 자체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난 요즘에 보면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겉에 보면 GMO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는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무언가 더그 수확을 많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역시도 인체 유해 논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게 몸에 나쁘다, 또 한쪽에서는 아직 보고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무언가를 섞어가지고 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여러 종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한 유럽이나 전 세계가 이러한 창조 질서의 왜곡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뭐 지나치게 자연을 개발하는 문제도 그러합니다. 또 때때로는 뭐 요즘에 지상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LG, BTQ 뭐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성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의 논란들이 굉장히 많지요. 옛날에는 이런 종류들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제가 강단에서 다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사한 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29가지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이상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무질서를 옛날 개역판 옛날 거에는 무질서라는 말을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맞죠? 무질서나 어지러움이나. 근데 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혼돈의 상태, 그런 상태들을 카오스라고 얘기하죠. 이 카오스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한 것을 코스모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 창조 가운데는 언제나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질서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창조의 질서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 제가 학부를 다녔던 학교는 마치 수도원 같이 아주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있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경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면서 원래 정문으로 사용했던 곳이 후문이 되고 정문이 넓은 도로변으로 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났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정문이었던 곳이 아주 울창한, 그래서 너무 예쁘게 그렇게 정돈되어 있는 그러한 숲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움은 이렇게 원래 내버려 두면 질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움보다 더큰 아름다움은 없겠죠. 거룩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르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스러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언제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살립니다. 반드시 살려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살려요. 세속적인 것은 죽여요. 거룩한 것은 살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이 실현되어야 되고,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속적인 게 들어와 버리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으로 보면 예수님과 율법 학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창조 질서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창조 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시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데. 사랑은 분명히 무언가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 없어요. 사랑은 희생과 비용 지불과 때때로는 손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랑은 살린대요. 분명히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가게 되고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시켜요. 타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남이 잘 되는 것,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참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 자연스러움으로 나아간다, 창조의 질서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거룩은 곧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 교세의 대답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잘 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면 산답니다. 대가 지불은 있어요. 공짜는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무언가 거기에는 불편함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단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은 내게 질문하지 않으며 다만 끝없이 지지해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내게 질문하지 않으며 끝없이 지지해준다. 이건 진짜 사랑해 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금세 알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사랑하지. 왜? 그러면 답을 잘 못하면 정상이에요. 사랑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냐? 무엇 때문에 사랑하냐? 그거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떤 목적을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고작 부모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너는 내 자식이니까 정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그냥 그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은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독생자를 갖다가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가? 그냥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 사랑의 생명력을 아는 사람,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질문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마음 아픔도 있고 대가 지불도 분명히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모욕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끝없이 지지해줍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옛날 1세대 막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 여쭤보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아유, 어떻게 하든지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앞에 바라보고 저 가족들, 자식들 저거 잘 키우고 해야 되겠다. 앞만 보고 사셨대요. 사랑 아닌가. 그런데 다 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또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사시겠대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러고 살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으로 산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끝없이 지지해 줍니다. 거룩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을 우리가, 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랑에서. 이 사랑으로 가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 그리스 사람들이 에이레네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샬롬 이렇게 사용을 해서 샬롬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잖아요.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관계가 온전하다. 갈등이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생명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샬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레위기의 이 거룩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질서 가운데 나아가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뭐 유전공학 하는 사람들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살리는 원리, 다른 말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신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심 가운데 무언가를 잘 보고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들을 잘 곱씹어 보면 거기에 모든 그 신비로움이 담겨 있고 때로는 신앙의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은 내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끝없이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다들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도 길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정말 짧은 거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채우며 살까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값없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도 그와 더불어 같이 닮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해요. 중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이제 진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마음이 뜨거워지셨어요. 종종 새벽 예배를 같이 갔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좀 일찍 갔길래 어느 날 하루 성경책을 먼저 보고 읽고 있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이. 아,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근데 주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마르시다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미워함으로 나도 죽고 남을 죽이는 것보다 사랑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되는 그 창조의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샬롬, 화평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단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면 다 삽니다. 공동체도 삽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 왜저 사람 저래?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 힘들구나.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구나. 라고 가야 됩니다. 넘어진 분을 보고, 아유, 또 넘어졌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줘야 되겠구나. 부빌 언덕이 돼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작은 그룹그룹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이겨요. 사랑은 배반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분명히 큰 회복과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단한 가지. 내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겠다. 내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게 거룩의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큰 힘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